것 같아요.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는 맞네요. 시아버지 한동수 씨입니다. 이 토마토 한창 나올 때 주스 만드는 기계가 그래서 그걸다가 해서 해놓고 겨우내 여름에 먹는 거죠. 그의 토마토 사랑에 계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철일 때는 싱싱한 토마토를 생으로 먹고 토마토 철이 아닐 때에는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 토마토를 섭취한다는 한동수 씨. 그가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토마토를 챙겨 먹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가 처방전이 많네요. 상당 기간 동안 남에게 말 못할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기저귀과에 그 전립선 그 치료약이에요. 네, 처방받은 거예요. 드세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소변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한 16번씩 그냥 화장실 다녀야 되고 그랬죠.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한 번쯤 겪는다는 질병, 전립선 비대증. 한동수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몇 번 왔다 갔다 당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힘들었던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하고 또 뭐 양파하고 브로콜리하고 같이 볶아서 그 매끼마다 그걸 먹고 또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약도 좀 먹고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났어요. 야, 다행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를 10회 이상 먹는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을 극복한 한동수 씨도 며느리인 김호경 씨가 만들어준 토마토 요리덕을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랑 토마토랑 그렇다면 양파. 토마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분명 있을 터. 토마토를 익히면 더 좋대요. 토마토의 대표적인 그런 항산화 성분이 라이코펜인데요.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다 보니까 기름을 살짝 두른다든지 열을 가하면 그 성분이 4배 이상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4배! 항상 아버님 그 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전립선에 좋게끔 어머님이 매일매일 해드리는 거세요. 반찬으로. 그냥 다 썰어서 야채랑 이 야채가 아니면 다른 야채랑도 같이 섞어서 그냥 후루룩 볶아내시는 거예요. 실제 한동수 씨 또한 매일같이 기름에 조리한 토마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각종 채소에 토마토를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 좋네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토마토 계란볶음도 있습니다. KBS